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목소리 우리 김희재님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자, 이제 또 여자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 방시리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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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를 아주 맛깔스럽게 불렀거든요. 최고였습니다. 역시 신동 트로트답게 트로트 최고입니다. 트로트 천재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방시리님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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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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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깜짝 놀래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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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인 뭐예요. 이제는 군인에서 현역 트로트 가수가 된 우리 김희재님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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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요? 뭐야 뭐야 당신이 뭐야 먹인 뭐예요? 우리 곁에 힘여들기에 온 희랑별님의 스타 바로 김희재님입니다. 아우 노래 짱, 춤 짱, 인성 짱, 아우 실력도 대박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희재님 기사 내주고 바로 방송해야겠어요. 제가 기사 내놓고 조금 쉬었더니 그냥 다른 유튜버들이 그냥 그걸 다 갖다 써버려갖고 내게 조회수가 안 나요. 앞으로는 내가 쓰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제발 날 내버려두지 마. 희랑별님들이 희재님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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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희재 편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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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희랑별님입니다. 자 한번 희재님 가봅시다. 김희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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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트로트의 천재, 트로트의 황제가 될 김희재야. 먹인 뭐야 김희재야. 뭐야 뭐야 당신이 뭐야. 뭐야 뭐야 당신이 뭐야. 나는 희랑별입니다. 우리 희재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희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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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놀라셨네. 김희재 만세. 제발 내버려두지 마. 방송국 작가 여러분들, 방송국 PD 여러분들, 우리 김희재님을 내버려 두지 마요. 좀 섭외 좀 많이 해가세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김희재 만세.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냐. 저는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희재의 삼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희랑별님입니다. 우리 한번 모여서 김희재님 응원하자고요. 사랑해요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 아니 TV조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편집을 자꾸 해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도 어제는 좀 봐줄만 했어요. 앞으로 우리 희재님 많이 비춰주고 많이 내보내주세요. 아이고 그럴 거 없겠네. 히든싱어 6 보면 되겠다. 술잔을 쓸쓸히 나에게. 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술잔을 쓸쓸히 드십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권영찬 교수와 함께 술잔 들고 우리 희재님 응원하자고요.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롭고 힘들 때는 누구 노래 들으면 돼요? 바로 우리 희재님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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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재님 노래 들으면 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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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업업업 하세요. 이 감겨오는 그 사람. 아우 우리의 가슴을 한 번에 휙 감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김희재. I love you 김희재. 트로트의 천재 희재 뽕뽕이재. 세상에 흔한 것이 여자라지만. 어우 원래 남자라지만 내가 개사도 했어요. 우리 희재님은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실력을 그냥 어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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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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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가슴이 아파. 희재님을 보고 있자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희재님 편집되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TV 조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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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TV조선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앞으로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희랑별님 우리 다시 한번 김희재님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제가 기사 자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게 아니라 기자님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김 기자님, 박 기자님, 권 기자님, 아유 강 기자님, 희재님 기사 좀 내주세요.
오, 우리 희재님, 우리 희랑별님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내년 9월까지는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CF도 하나 더 찍자고요. 여긴 뭐야? 나 사랑받는 김희재입니다. 우리 희랑별님의 영원한 스타 김희재님입니다. 어우, 저는 김희재 삼촌입니다. 김희재 삼촌으로서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과드려요. 용서해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오, 하지만 힘내세요. 우리 희재님 이 정도로 간다면요, 내년 9월에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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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터질 겁니다. 우리는 희재님을 쫓아내는 희랑별, 그리고 희재님의 영원한 아미 희랑별입니다. 살 빠질 것 같아. 오우, 살 빠지면 좋죠. 우리 어머님들, 선생님들, 희재님 노래 들으면서 요번에 살 한번 빼보자고요. 추석이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살 빼셔야 됩니다. 오, 우리는 희재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춤을 잘 추고 너무 인성이 짱이니까 김희재 최고입니다. 뭐야 당신이 뭐길래. 당신이 뭐긴 뭐야. 우리는 희재님의 보디가드, 희재님의 아미 희랑별입니다. 야, 근데 정말 발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목소리도 좋고 성향도 쩌렁쩌렁. 역시 트로트 천재답습니다. 나는 희재. 자꾸 이름 물어본 뭐예요? 희재라니까. 오, 희재님 때문에 희재님 노래 맞춰서 춤추다 보니까요, 살이 쏙. 오, 나 희재님 삼촌이에요. 방송국 여러분들, 우리 능력 있는, 우리 노래 잘하는, 춤 잘 추는 희재님 계속해서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 히든싱어 6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아, 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항상 사랑의 콜센터 기다려주죠? 오늘은 효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재님이 뭐야 하면서 우리 선배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쳤는데 뭐야 노래 잘하는 희재지. 자, 여기서 정리되어 간다면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김희재 최고. 근데 김희재님만 최고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희랑별님 한 분 한 분 다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은 김희재님도 최고, 여러분도 최고가 될 겁니다. 근데 희재 어머님, 도대체 우리 희재님 할 때 뭘 먹었게 이렇게 뭐야 노래를 잘하는지, 뭐야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아유, 우리 어머니는 어제 방송 보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김희재 최고, 김희재 백업의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